안녕하십니까, 모두솔루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 때 만든 도면 템플릿의 왼쪽 3D 모델의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그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면을 그리기에 앞서 이 영상은 CAD 초보자를 위한 영상으로 도면 예제를 천천히 그릴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D 모델 파일은 영상 설명란에 업로드 해놓았으니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정면도입니다. 정면도의 기준선이 될 선을 밑에 그어줍니다. 외형선이기 때문에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런 다음 라인 명령으로 기준선을 그어줍니다. 그런 다음 세로 길이 전체 80이기 때문에 옵셋 명령으로 80mm 옵셋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세로 기준선을 그어주고 좌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여기 10mm 반지름 옵셋 시켜줍니다. 10mm 옵셋 시켜준 뒤 다음 55mm 다음 100-55에서 45mm 옵셋 시켜줍니다. 다음 다시 이것도 똑같이 10mm이기 때문에 10mm 옵셋 시켜줍니다. 선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명령어 익스텐션을 사용하여 기준 선을 잡아주고 연장할 선을 선택해 줍니다. 제 외형선이 얼추 갖춰졌으니 필요없는 선들을 트림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밑부분이 이제 두께가 8이기 때문에 밑에도 옵셋으로 8mm 옵셋 시켜줍니다.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 5mm씩, 10mm씩 두번 옵셋 시켜주겠습니다. 미리 10mm 옵셋 시켜주고요.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의 반지름 36, 30, 30, 25 이렇게 세개 원을 그리겠습니다. 반지름 36, 30, 25 이렇게 세개 그려준 뒤 트림으로 이제 선을 지워주겠습니다. 네, 트림을 모두 선을 정리했으면 나머지 여기 타원 부분을 그려주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80이므로 여기 반원 부분 반지름에 이제 10mm 옵셋 시켜주어서 원의 중심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옵셋 10mm 입력 후 밑으로 옵셋 시켜준 뒤 이제 원의 중심이 생겼으니 여기서 5mm, 10mm 두 가지 원을 그려줍니다. 5mm, 10mm 걸어준 뒤 필요선을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밑에도 원의 중심을 먼저 잡아주고 옵셋 24mm 원의 중심에서 여기는 5mm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필요없는 선을 제거해줍니다. 네, 외형선은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제 나머지 수문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정면도의 수문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보이는 원두 개가 이제 수문선이 그려지겠습니다. 이제 이게 원의 중심이 되겠죠, 여기가. 여기서 바깥쪽 원은 14mm에 지름 14mm에 깊이 5, 안쪽은 지름 8mm, 각각 7mm 먼저 옵셋시켜주겠습니다. 옵셋 7mm. 아, 네. 수문선이기 때문에 또 지금 수문선을 바꿔주시고, 이미 그려진 객체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1을 눌러서 특성창에서 도면층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깊이가 5이기 때문에 옵셋으로 5mm. 힘으로 선을 정리해 줍니다. 이제 안쪽 옵셋 4mm씩 해줍니다. 똑같이 트림 명령을 사용하여 필요한 선을 제거해 줍니다. 네, 이렇게 수문선. 이미 수문선을 특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명령어 매치 프로 명령으로 수문선의 특성을 가져옵니다. 오른쪽도 똑같은 원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그릴 필요 없이 명령어 카피를 사용해서 객체를 잡으신 후에 이제 중심선으로 기준점을 잡아주고 똑같이 중심선으로 객체를 옮겨줍니다. 중심선 같은 경우 이두 개는 똑같이 특성에서 외형선에서 중심선으로 도면층을 변경해 줍니다. 그럼 1차적으로 정면도의 외형선이 모두 그려졌습니다. 네, 평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평면도도 정면도랑 똑같이 이제 기준선을 그려서 작성해도 되지만 이제 정면도를 그렸으니 여기서 선을 가져와서 평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도면층을 똑같이 외형선으로 변경해 주고 정면도에서 선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로 길이, 전체 길이가 그려지고 중심도 선을 가져와 줍니다. 이제 가로 길이는 이제 기준선 하나 그려준 다음에 두께가 이제 반지름 10mm, 10mm 해서 20mm 옵셋 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트림 명령으로 필요한 선을 제거해 줍니다. 이선 같은 경우는 중심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특성에서 중심선으로 도면층을 변경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가져와 줍니다. 바깥쪽 선, 윗부분 선 가져와 준뒤 트림으로 정리해 주고요.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께가 14mm죠. 이쪽에서 옵셋으로 14mm 선을 옵셋 시켜준 뒤 트림으로 똑같이 선을 제거해 줍니다. 제 아까 10mm, 10mm였으니까 중심선 10mm 옵셋 시켜준 뒤 중심선으로 변경해주고 이쪽 원두 개를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안쪽 원은 지름이 8mm니까 반지름 4mm 원 그려주고 바깥쪽은 14mm 반지름 7mm 원을 그려줍니다.
윗부분과 마찬가지로 명령어 카피를 사용한 뒤 기준 잡아주고 똑같이 중심선으로 옮겨줍니다. 또 트림으로 중심선이 가운데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평면도에 외형선을 모두 그렸고요. 이제 이어서 평면도의 수문선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평면도의 수문선 같은 경우에는 이 타원 부분과 이 호 관통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개가 되겠고요. 이제 수문선을 그리기 위해서 도면층을 수문선으로 변경해주고 이제 외형선과 마찬가지로 선을 정면도에서 가져와 줍니다. 선을 가져와 준 뒤 트림 명령을 사용해서 필요한 선을 잘라줍니다. 밑에 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 부분은 깊이가 5mm까지만 파여 있고 이제 안쪽 부분 이 부분 관통이기 때문에 이제 라인 명령으로 이제 5mm 부분 먼저 선을 그어줍니다. 선을 그어준 뒤 옵셋 명령으로 5mm 옵셋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트림 명령으로 선을 잡아서 필요음선을 제거해줍니다. 제 관통 부분 선을 가져오겠습니다. 같이 라인 명령으로 선을 가져와 준뒤 트림 명령으로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평면도의 수문선까지 모두 그려보았습니다. 우측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측면도도 평면도와 마찬가지로 정면도에서 선을 가져와서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다시 똑같이 변경해 주신 뒤 라인 명령으로 정면도에서 선을 가져와 줍니다. 왼쪽에 기준선을 라인 명령으로 그어주시고 옵셋으로 20mm 그어줍니다. 20mm 트림으로 필요음선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14mm 옵셋 시켜주고요. 윗부분은 여기가 8mm였죠? 8mm 옵셋 시켜주신 뒤 트림으로 필요음선을 지워줍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면도에서 그냥 가져와서 수직점 찍으면은 되지만 여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이 다 그려진 곳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원의 중심에서 36mm 원을 만들어 주시고 라인으로 원의 끝점을 가져와서 선을 그어줍니다. 트림으로 필요음선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측면도의 외형선도 모두 그려졌고요. 이제 수문선을 그려줄 건데, 이제 수문선도 여기 타원 부분, 호 부분, 여기 안쪽에 있는 양옆 원 부분, 수문선 세 가지를 그리면 됩니다. 이제 먼저 여기 양옆에 있는 원은 정면도에서 객체를 가져와 주면 됩니다. 이제 가져와 주기 전에 옵셋으로 여기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옵셋, 아까 20mm니까 10mm. 중심에 선을 만들어주고, 외형선에서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이제 수문선 객체를 카피 명령으로 중심선 기준점을 잡고 똑같이 중심선으로 옮겨줍니다. 이제 위에 타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라인으로 그 전에 도면층을 수문선으로 변경해 준뒤 라인 명령으로 선을 두개 가져와 주면 됩니다. 똑같이 트림으로 필요음선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여기 밑에 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깥쪽 부분은 5mm만 파져 있고 안쪽은 관통이기 때문에 먼저 바깥쪽 선을 가져와 주신 뒤 5mm로 선을 옵셋하겠습니다. 선 가져와 주시고
5mm까지만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트림으로 선을 제거해 줍니다. 아까 매치프롬 명령 사용해서 수문선 특성을 가져와 줍니다. 이제 관통되는 부분 똑같이 라인으로 선을 가져와 주고, 이제 관통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가 수문선이 되겠죠. 트림 명령으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측면도에 수문선까지 모두 그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3D 모델의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에 외형선과 수문선까지 모두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수선, 중심선, 단면도까지 그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